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수억 년, 수만 년 동안, 수억만 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5계도 가르치고, 10선도 가르치고, 4선도 가르치고, 4등, 4무량심도 가르치고, 온갖 선정도 가르쳐. 그리고 또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궁극에는 아라한이 되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 복은 한량이 없겠죠. 대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리고 편안하게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제공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찬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발심 공덕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발심 공덕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5개 10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제 또 이제 부산 불교 연합회에서 이제 내인데 인사를 왔어요. 부산 불교 연합회.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일이 승보 공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탄 불공회 이건 내가 발기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3기 5개 수계식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부산불교연합회에서 하는 세 가지 큰 불사야. 3대 불사를 이제 여기서 연탄불공회는 내가 발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보내준 것이 돈이 얼마나 모였나 어제 내가 확인했는데 1200만 원이 모였대요. 작년에 처음에 할 때는 500만 원 내가 주고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동참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6,700만 원 가지고 연탄을 그 가난한 집에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크게 내가 떠들지 않았는데도 1,200만 원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연탄을 우리가 사서 제공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보일러로 바꿔주는 거, 보일러 교체해주는 거, 그게 한 6,70만 원이 이제 교체가 가능한 거라. 아, 그거 좋은 일이라고. 작년에도 조금은 했고, 금년에는 그걸 위주로 하자.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걸 위주로 하면 생활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연탄 떼다가 기름 보일러로 바꿔줘 놓으니까, 물론 한꺼번에 돈은 많이 들지만 바꿔줘 놓으니까 생활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연탄 냄새, 그 무서운 연탄 냄새, 그거 맡은 게 싹 사라져 버렸지. 손가락만 깠다가 하면 불이 팍 돌아가 방도 따스해지지. 얼마나 좋아요. 냄새 안 나죠.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몰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몰라. 그런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건 천상낙을 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천상낙을 누리는 거.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여기 국정사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늦은 가을이었어. 가을에 이제 겨울을 준비한다고 방을 전부 이제 뜯어서 새로 구들을 놨어요. 그때 연탄을 뗄 때라. 그 밑에는 연탄이 잔뜩 들어가고 쭉 밀고 쭉 당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바닥이 마르니까 틈이 생길 거 아니야. 틈이 생기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 가스가 들어온 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님들이 한 다섯 명인가 큰 방에서 자다가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서 이제 나갔어요. 한밤중이라. 비가 추적추적 왔어. 그런데 연탄이 밑으로 싹 깔리잖아. 그런데 나가더니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 도반이 하나 뛰어나왔어. 뛰어나가지고 사람이 하나 나가는 것 같더니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이거 무슨 잘못됐다 해가지고 내 이 큰 몸이 연탄을 마시고 있을 때는 몰라. 근데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그때 핑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탁탁탁 하면서 비 오는데 자빠지더래. 그래,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스님이 잠에서 깨가지고 쫓아 나왔어. 나와보니까 지도 머리가 어리어리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넘어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막 야단 법석을 떨고 그 물김치, 동치미를 갖다가 마시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연탄 떼는 집안의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어, 내 상제 하나는 또 머리가 조금 둔해. 그, 아, 그전에 이 아이가 연탄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연탄 마셔가지고 아, 여러 번 그것도 연탄 마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보일러를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지옥에 있다가 천상에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거 빨리 바꿔줘라. 어, 1200만 원 모자라면 내가 또 저게 줄 테니까 어, 빨리 선별해가지고 금년에 빨리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작년엔 좀 늦었고 그래갖고 이제 추석 쉬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어제 하고 그보다는 이제 그 수개식 어, 세 가지 사업 중에 수개식이 있는데 수개식을 11월 달에 한대요. 어, 11월 달에 이제 하는데 내가 또 어, 그 이번에 이제 새로운 작품 아직 뭐 나와야 말해 오른데 새로운 작품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작품 천 명만 뽑아가지고 한대요. 빨리 접수해야 돼. 천 명만 뽑아가지고 하고 어, 그 천 명에게 이제 하고 스님들에게 하고 해서 1100권을 이제 새로운 책을 이제 내가 보시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는 뭐 그런 거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흥분해가지고 뭐 어 약속부터 먼저 해버리니까 아 그렇게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이제 그런 그 행사가 어 광고가 될 텐데 하게 되거든 동참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승보공양 어 작년에도 많이 했고 재작년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연탄 불공회, 그 다음에 이제 수개식, 예, 거기에 이제 3기 5개, 예,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 그게 3기 개고, 5개는 이제 어, 살도 음망 해가지고 이제 어, 살도 음망 주까지 해서 5개를 이제 어, 법문과 곁들여서 그렇게 한답니다. 어, 약간 그건 이제 아, 다른 이야기고, 어, 발심의 공덕은 아무리 이런 걸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발심 공덕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 발심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교 억중 성연각하야 또 억만 중생들을 교화해가지고서 연각이 되도록 한다. 성문보다 더 높은 게 연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독각이라고도 하고 말하자면 성문은 이제 법문 듣고 배워서 깨달은 사람이고 그 연각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각에 해당돼요.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인연의 이치를 어, 깨달았다 해서 어, 그렇게 이제 어, 연각이라고도 하고 독각에 홀로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이제 하고 그런 억만 중생을 전부 독각이 되도록 연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핵무쟁행 미묘도라도 무쟁행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런 행 예, 그 미묘한 도를 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억만 중생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말입니다. 이피 어, 이교 보리심 근데 그것들을 그것으로서 이피 그것으로서 보리심에다 비교해 보건된 산수 비유 무능급이로다 산수 비유로서 능히 미칠 바가 못되더라 그렇습니다. 어, 보리심 불심 어, 불심을 우리가 돈독하게 갖는다고 하는 거 불심으로 무장한다고 하는 게 이와 같이 훌륭한 일입니다. 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념능과 진수찰하야 한 생각의 능이 미진수와 같이 많고 많은 세계를 지나서 이와 같이 무량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차제 찰수는 상가량이요 이 모든 세계의 숫자는 오히려 능히 다 헤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발심 공덕은 불가지로다 발심한 공덕은 가히 알지를 못한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한순간에 차 드넓은 우주 공간의 어, 작은 먼지수 같이 많고 많은 그 별들을 다 헤아려 알고 어, 또 이와 같이 한량 없는 겁을 다 지나면서 어, 그 숫자를 다 헤아려 안다 하더라도 발심 공덕은 알지 못한다.
설사 그런 능력도 없겠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발심공덕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불심이라는 게 하는 게 그렇게 저는 그 사인해 줄 때마다 항상 불심이라고 해주잖아요. 불심보다 더 좋은 말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불심은 곧 보리심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불심의 발심의 공덕이 그렇게 크다.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의 소유 급수 무량 무변량이나 그 있는 바 급수가 한량이 없지만 이건 뭐예요? 과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또 미래가 또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또 현재 그 한량 없는 세월 차제 급수를 유가지하니와 그 모든 세월의 숫자를 다 안다 하거니와 발심 공덕은 무능청이니라.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발심의 공덕은 능히 청량할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발심 공덕은 청량할 길이 없다. 그래 보리심을 바라고 불심을 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 공부할 때는 늘 숙제로 보리심 불심을 늘 주문처럼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것이 내 자신에게 장착이 되도록 무슨 뭐 어디 갈 때 뭐 열쇠 꾸러미 챙기고 무슨 뭐 그 용돈 챙기고 그런 건 잘 챙기는데 불심을 좀 챙겨서 다니도록 불심을 좀 챙겨서 다니도록 그렇습니다. 불심 챙기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리심 변시방하여 보리심으로서 시방에 가득 채워 보리심은 곧 불심입니다. 가득 채워서 소유 분별 미불지하며 있는 바 분별을 다 알지 아니함이 없으며 뭐든지 다 분별해서 다 안다 시방세계 일념 삼세를 실명다야 일념의 삼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밝게 통달해서 이 무량 중생고로다 한량없는 중생들을 잃게 한 까닭이다. 어떻게 해서 보리심 불심에 그와 같은 공덕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해명이죠. 그 보리심은 시방세계에 투해서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분별한다. 또 일념의 삼세를 전부 밝게 통달해가지고서 중생들을 한량없는 중생들을 잃게 하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을 잃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덕이 그렇게 한량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제 공덕회도 그죠? 중생들을 한량없는 중생들을 잃게 하고 중생들의 고난에서 건져주고 중생들의 뭐 태풍이나 지진이나 무슨 그런 큰 피해가 왔을 때 거기에 그 어려움을 제일 먼저 뛰어가서 구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어디 다른 그 뭐 전번에 IT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 뭐 본사에 결재받고 그게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무슨 다른 단체에서는 그게 이제 밑에서부터 밟아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결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제 거기에 또 절차를 밟아서 밑에 내려오면 중간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경비가 거의 3분의 1이 소진돼 버려요. 사찰에 그 뭐야 국가에서 그 문화재 보수한다 뭐 한다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내려온다 하면은 한 60만 원 가지고 공사해요. 그 나머지 40만 원은 오르내리는 사무 보고 뭐 하고 하는데 다 들어가 버려. 그렇게 돼 있다네.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절차상. 그런데 이 자재 공덕에서 하는 일은 그런 절차가 싹 없어져. 없어지고 어디서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제일 먼저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직접 뛰어가 버리거든요. 푸른 옷 입고 푸른 옷의 천사라고 해가지고 푸른 옷 입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조달해주고 지급을 하고 그리고 계산서만 올리는 거야. 계산서만 올리면 다 본사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먼저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국가에서도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북한 같은 데서 그 정보가 유출된다고 의지하는 그 봉사단체 절대 안 받거든요, 북한에서. 근데 이 자제공덕회에서는 무사 통과야, 그 전에. 북한에 그냥 몇 번이고 드나들면서 그런 구제 활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그 큰, 메인 홀에다가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인데, 김정일이가 큰 그 불상처럼 이렇게 이제 그 스님 상을 해가지고 자제공덕회 그 정음 스님 상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아주 북한에서 최고가는 예술가들을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몇날 며칠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쫙 지구를 비치는 자비의 손으로 지구를 비치는 그런 모자이크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만의 상을 탈 때 그 연유를 밝히면서 그 그림을 신문에다 크게 칼라로 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와 같은 이치인 거죠. 무량 중생들을 이렇게 하는 까닭이다. 시방 세계 재중생의 욕해 방편 의소행과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하고자 하는 것, 또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건지는 방편,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 그리고 허공제 가척, 그런 것까지도, 허공까지도, 허공 끝까지도 가히 청량한다 하거니, 와. 발심 공덕은 난지령이라 발심의 공덕은, 알고 헤아리기가 어렵다. 참 대단한 이야기죠. 보살 지원 등시방하며 보살의 뜻과 원이 시방 세계와 같으며 자신 보호흡 재군생하여 자비한 마음으로서 널리 모든 중생들을 흡족하게 적셔서 실사 수성 불공덕일세 다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을 닿게 할세. 전부 다 부처님의 공덕을 닿게 하세. 시고 기력 무변제로다. 그런 까닭에 그 힘이 가시 없더라. 그 힘이 가히 없더라. 참. 그러니까 불심을 발해놓으면은 이게 뭐 경전에만 있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뚜렷이 역사적으로 저렇게 증명해 보이는 그 연약한 참 비구니 스님 한 스님이 그렇게 마음을 내 가지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잖아요. 지금 봉사자 그 교육받고 아주 제대로 수행을 한 그런 그 봉사자들이 천만 명이 넘어 지금 전 세계 이제 한국에도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지부가 이번 가을부터 생겼으니까. 시방 세계 그 군생들을 전부 적셔 준단 말이야.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게 하고 그 힘이 끝없이 펼치게 된다. 중생 욕해 심술학과 중생의 욕망과 이해와 마음에 즐기하는 바 재근 방편 행 각별을 모든 근기와 그 근기에 따르는 방편의 행과 그런 것들이 각각 다른 것들을 일념 중에 실려져야 한 생각 가운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환히 알아서 일체 지지심 동등이로다. 일체 지혜와 지혜가 마음에 동등함으로다. 그 보리심을 바란다, 불심을 바란다. 제대로 낸 불심은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 제 호급으로 일체 중생들의 큰 유혹한 업으로서 삼류 상속 무 잠단하니 삼류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로 우리가 흘러다니죠. 계속 끊임없이 상속하면서 흘러다니면서 잠깐도 끊어지지 않으니 끊어짐이 없으니 중생의 그 미혹과 업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다닙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로 또 거기서 이제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로 또 이제 자라면 성문, 영각, 보살, 불로 이렇게까지 이제 돌아다니는데 차제, 변제, 상가지, 은이와 이
끝은 이러한 중생들이 돌아다니는 그 끝은 오히려 가히 다 안다 하거니와 발심 공덕은 난사이로다. 발심한 공덕은 보리심을 바란 그 공덕은 사이하기 어렵더라. 다 생각해 낼 수가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발심어 능리 업번뇌하야 보리심을 바란 것은 능히 업과 번뇌를 다 떠나 떠나서 일체 모든 열애를 공양하는 일이다. 꼭 뭐 어디 특정 인을 지칭해서 열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열애라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는 일입니다. 발심 능리 제 업번뇌하야 발심은 업의 번뇌를 능히 다 떠나서 일체 모든 열에게 공양하나니 업호 길이에 상속떠나야 그러되면 업과 혹이 이미 떠나 상속 계속되는 것이 다 끊어져서 보호삼세 덕에 탈이로다 늘지 과거 현재 미래에 해탈을 얻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일념공양 무변불하며 일념의 무변불 가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며 한순간에 또 역공무수 재중생 또 모든 중생들에게 무수한 모든 중생들에게 또 공양해 시리향화 금묘만과 공양하는데 뭘로 하느냐 모두들 향과 꽃과 묘만 꽃탈에 꽃다발이에요. 꽃다발과 그 다음에 보배로 된 깃대 번 또 일산 당 번개 그리고 상의복 아주 고급 아주 그 비싼 메이크 있는 그런 그 의복 그런 것과 그리고 미식 아주 좋은 음식 그 다음에 진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배로 된 자리 아주 편안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자리 그리고 그것만 보시하는가 경행처 내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산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등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가 다닐 수 있는 포행할 수 있는 그런 경행처 그런 것과 저기 저 기원정사 부처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땅을 구해가지고 부처님이 계실 곳을 이제 지었다고 하는 그 기원정사 내력 잘 아시죠? 거기는 도량이 워낙 넓어 그래 경행처가 엄청 커 방만 뭐 많은 게 아니고 그 나와서 도량에 거닐 수 있는 곳 그런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종종 궁전 실음호와 같이 가지 궁전 그것을 또 아름답게 꾸며서 음호 다 꾸민 거. 비로자나 묘보주 이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머리에 있는 아주 귀한 보배 이런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보주 묘보주와 여의만이 발광료로 여의주 만의주 여의주 만의주를 번역하면 또 여의주가 돼요. 이제 이중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아주 빛이 나는 빛을 발하는 그런 그 밝게 빛을 발하는 것으로 염념여시 지공양하야 염념에 순간순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가져서 공양을 올려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 일체 부처님하고 모든 중생하고 같이 해놨잖아요. 그 두 번째 줄에 일념공양 무변불 역공무수 재중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재불공양이 중생공양이고 중생공양이 재불공양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 잘 보살피고 공양 올리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 뭐 중생 불쌍한 중생 빼놓고 따로 부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재불 공양이 중생 공양이고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그걸 이제 막 오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가 먼저 먹으면서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하여튼
역사가 깊어놓으니까 이 절은 따지고 보면은 3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3000년 역사가 흘러내려오니까 별별 이야기가 그런 경전 밖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불교 그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가 먼저 먹으면서 중생공양 이게 불공양이다. 그런 못된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과 중생을 동격으로 해놨잖아. 역공 무수 재중생, 일념공양 무변불, 역공 중 무변 재중생.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공양거리들이 쭉 이제 향과 꽃과 화만과 뭐 당과 번과 일산과 의복과 아름다운 좋은 음식과 자리와 경행처 궁전 또 비로자나 묘보주 그 다음에 여의주 만의주 큰 빛이 찬란한 그런 것을 염념에 이와 같이 가져서 공양을 해서 경무랑겹 불가설 하면 한량없는 겁이 지날 때까지 한량없는 겁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많고 많은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날 때까지 한다면은 긴 복추 수부다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그 사람의 복무더기는 비록 다시 많다고 하나 얼마나 많겠어요. 절을 지어주고 만이주를 그냥 뭐 추럭으로 실어다가 그냥 주고 온갖 뭐 절이다 아름다운 음식이다 무슨 궁전까지 아름다운 궁전까지 좋은 고급 옷은 말할 것도 없고 당과 번과 그런 것을 많이 공양 올리고 보시를 해서 그 사람의 복 무더기가 비록 다시 많다코는 하나 뭐라고 불급 발심 공덕 대로다. 발심 공덕의 큰 것만 미치지 못한다. 큰 것에만 미치지 못한다. 이야, 바로 그게 핵심이네요. 불급 발심 공덕대로다. 발심 공덕의 큰 것만 미치지 못한다. 큰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 보리심을 바라고 불심을 바라면은, 이까지 그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열거한 공양거리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다 그 속에 다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초발심 공덕품의 그 핵심이 이런 데 있습니다. 초발심. 보리심을 바라면 바로 부처가 되고 바로 만 중생을 다 먹여 살리고 전부 깨우침을 주고 하는 그런 그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놓고도 뭐라고? 비유 불급이라 해놨네. 아이 발심공덕은 비유로서 미치지 못한다. 그 어떤 비유를 다 들여댄다 하더라도 거기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소설 종종 중비유가 설한 바 가지가지 온갖 비유들이 무유능급 보리심이니 능히 보리심에 미치지 못함이니 보리심 불심에 미치지 못한다 말이야. 깨달음의 마음 지혜와 자비가 듬뿍 들어있는 보리심, 지혜와 자비가 가득 흘러 넘치는 불심, 그 마음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 무진이라 해서, 이제 삼세 인중존이 이 과거, 현재, 미래,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세존이 개종, 발심, 이득생이라. 부처님이 뭐로부터 나왔다? 발심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야. 보리심 바란 것으로부터 나왔다. 다 발심으로 쫓아서 태어남을 얻었다. 득생 태어남을 얻었다. 발심무에 무제한하니 발심은 걸림도 없고 제한도 없어. 한계가 없어 발심은. 욕구기량 불가되기로다. 그 양을 구하고자 하나 가히 얻을 수가 없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가 얻을 수가 없어. 불가되기로다. 그 다음에 무한이라 해서 일체지지 서필성하며 일체 지혜와 지혜를 맹세코 반드시 이루게 된다. 보리심을 바라면은 일체지혜 어떤 지혜도 다 이루게 돼. 맹세코 이루게 된다. 틀림없이 소유중생 개영도 하니 있는 바 중생들을 다 영원히 제도할 수가 있다. 보리심을 바라면 다 제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사니 발심 광대 등 허공이여 발심은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아. 아, 참 보리심을 바란 것은 그 마음이 허공과 같이 크다 말이야. 이런 말이요. 우리가 금방 뭐 떡을 나누고 무슨 뭐 과일을 나눌 때 내 것부터 챙기는 그런 우리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본 모습 아닙니까? 보통 중생들의 본 모습이 그게 우리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대한 말씀이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고 그걸 우리가 마음에서 예 뭐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좀 미안케. 그래도 야, 그 참 나는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공감은 간다 말이야. 나도 언젠가 대보살이 돼가지고 아 저거 뭐 환경보다 더 위대한 그런 그 행을 그런 보살행을 할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쓴다든지 아니면 뭐 마음에 좀 끓임직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나 저러나 전부 우리 아리아식 제8장식 문몰식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장식에 차곡차곡 입력이 돼 저장이 돼. 이거는 세상에 만든 컴퓨터하고는 천지 차이야. 엄청난 컴퓨터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그동안 공부한 거 전부 저장이 다 돼 있어. 얼른 꺼내 쓰질 못해서 그렇지 저장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인연을 만나면 딱 그게 튀어나와. 그래서 그걸 익은 공덕이라 그래.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공덕. 귀로 한번 듣고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새겨보고 하는 이 공덕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이건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과 같아서 다이아몬드를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창자에 있는 내용물하고 뒤섞이고 변으로 나와가지고 뭐 화장실로 돌다가 그게 나중에 저기 뭐 밭으로 그름더미 속으로 밭으로 논으로 어디로 돌다가 어느 날 사람의 눈에 띌 수가 있어. 그게 똥통을 지나고 그름더미 속을 지나고 밭과 논을 지났다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값이 떨어집니까? 값도 안 떨어져. 그 이 저 대승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듣는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마음에 들지 않고 하더라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장식 자꾸 저장이 돼. 저장이 돼서 이게 결국은 언젠가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발심 광대 등 허공이여 광대가 허공 같고 생제 공덕 동법계로다 모든 공덕을 내는 게 이 우주 법계와 같이 크게 낸다 말이야. 소유 보변 여무야야 소행이 행한 바가 보리심이 행하는 바가 두루두루 해서 여여해서 다름이 없어서 영리 중착 불평등이라 영원히 온갖 집착을 다 떠나서 부처님과 평등하게 된다. 일체 법문 무불리비하고 일체 법문이 들어가지 않은 바가 없고 이 환경 공부를 하면요 다른 거 나중에 뭐 금강경이나 무슨 뭐 어떤 누구의 뭐 설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거 뭐 저 하찔로 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준 높은 환경을 공부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에서도 환경이 제일 상반 환경이 이거 한 서너 줄 읽고는 그만 졸업해버려. 아, 참 안타깝지. 그 1년간 공부할 건데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냥 2년만 조금 몇 권 졸업해버려요. 그래 여러분들은 참 저도 이런 것을 이렇게 천착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일체 법문이 무불입이라 들어가지 않은 바가 없어. 일체 국토 신령왕이야. 일체 국토에 다 들어가 다 갈 수가 있어. 이 보리심 불심의 위력은 그렇단 말이야. 일체 지경 함 통달이야. 일체 지혜의 경계도 다 통달해. 환하게 지혜도 다 통달해. 그리고 일체 공덕도 개성취야.
모든 공덕이라는 공덕 다 우리 한 마음의 불심의 그 공덕으로 다 성취하게 된다. 일체 능사 항상속하고 일체를 능히 버리는 사자는 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시하는 것이 항상 상속하고 그리고 정제 개품 무소착이라 모든 개품을 청정하게 해서 집착함이 없다. 뭐 그 개도 그런 그 소성적인 그런 그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고 올라 그러나 뭐 지켰느냐 말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야. 무소착이야. 집착하는 바가 없음이로다. 구욕 무상 대복덕하고 무상 대복덕 가장 높은 큰 복덕을 구족하고 상근 정진 불태전하며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 불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바빠 예배해야지 경 읽어야지 뭐 법문 들어야지. 예.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매체가 또 발달해가지고 TV를 틀어서 더 들어야 되고 뭐 핸드폰 유튜브에서 들어야 되고 또 경전에서 또 한번 들어야 되고 또 그것도 사경도 또 해야 되고 상근 정진 불태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무량대복 무상대복덕을 구족한 일입니다. 뭐 그 청복이에요. 청복 깨끗한 복 깨끗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한 복 청복은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화엄법회 화엄경 공부에서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아까 뭐라고 종명 입암 밝은 대로 있다가 도로 어두운 대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종명 입암만 하지 않으면 밝은 데 괜히 있다가 아이고 뭐 재미도 없고 뭐 허리도 쓰시고 아이고 안 갈란다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그럼 뭐 그게 또 안 가는 게 업이 돼버려. 그 참 좋은 인연인데 좋은 인연 맺었다가 어두운 인연 덜 좋은 인연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아, 이 세상이요, 그, 종잡을 수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무슨 인연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인연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놓치지 말고, 자꾸 하면 이 인연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좋지 아니한 인연이 붙을래야 붙을 겨를이 없어. 붙을 수가 없어. 붙을 짬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근정년 불태전이야. 심입선정 항사유하고 깊이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이 뭐예요? 분위기. 예. 제가 화엄경 공부하러 올 때 며칠 전부터 며칠 후에는 화엄경 공부하는 날이지 하고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기시키고 내 자신에게도 상기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입선정이라. 화엄 선정에 들어가는 거, 화엄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회, 늘 화엄경 공부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기도지 뭡니까? 그보다 더 좋은 삼매가 없고,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어제부터는 생각하셨을 걸. 그래서 모든 만남과 인연을 전부 오늘 이후로 미뤄놨잖아. 또 피해가. 인연들이 피해간다고 신기해요. 이 법력이라는 게 법의 힘이라는 게 신기해. 그래서 다 피해가 그런 자질구레한 그 인연들은 오늘 이 시간을 다 피해가. 그 참 그런 걸 많이 그 느낍니다. 광대지혜 공상응이로다. 광대한 지혜가 다 같이 응한다. 맞아 떨어진다 말이야. 함께한다. 응자는 함께한다. 그래. 상응한다. 공상은 다 같이 상응한다. 광대한 지혜가 이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신이 도운 공덕모를 100번 내가 쓰라고 그 숙제를 줬더니 오늘 100번 떡 써가지고 온 거야. 얼마나 환희심이 나고 반가운지. 참 상근 정진 불태전이야.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서 퇴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